치킨 먹었다. 이건가? 무슨 치킨? 그 개나하고 나서 BHC 있잖아. 아, 어, 맞아. 뭐지? BHC? 보자, 보자. 먹어봤어. 193 볼게요. 193. 지난 시간에 1번까지만 풀었던 것 같은데. 진짜. 벌트야. 이 얘기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1번에 1번 보면 OX-EXponentialX만이 는 0의 실근의 개수 라고 하면 인수분해할 수 없죠? 네. 저런 거 방정식이라 그러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의 교점.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고 우변은 무슨 식이야? X축. X축. 좌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이상한 그래프. 그러니까 저 녀석이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조사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있겠죠? 됐나? 자, 지난 시간에 빠르게 풀었던 풀이도 한번 복습하고 이거 그 방식대로 제대로도 제대로 한번 풀었나? 쌤이 이거 원래 이 두 문제만 있는 줄 알고 지난 시간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두 개가 더 있어서 그냥 마치는 기억이 나는데 일단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쌤이 근데 그렇게 풀지 않았지. 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었냐면 직선. 얘를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스포네이셜 X승과 OX라는 녀석의 교점으로 풀었어. 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익스포네이셜 X는 지수함수인데 OX랑 맞나 안 맞나 몰라? 맞나요? 안 맞나 맞나 몰라? 맞나요? 맞나요? 맞나. 몇 군데서? 두 군데. 군데. 왜? 저거 기억이 아니니까. 접하는 게 익스포네이셜 X인데 익스포네이셜 2.7이니까요. 그래. 뭐 한번 들었으니 이 사람 새끼면 알아야죠. 익스포네이셜 X에 접하는 접선들 중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식이 이쁘고 그 다음에 접점도 이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 왜냐면 너네한테 뭔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 식이 루트 익스포네이셜 분의 1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이러면 계산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쓰는 도구로 주고 싶은데 하필 그 식이 되게 간단하면 사실은 내는 사람도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좋고 너네도 뭐 두 개 있어서 짜증나지만 이 정도면 해줄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되게 사랑받는 식이야. 콜? 네. 오케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굉장히 식이 특별했고요. 접점까지도 좀 알아주면 좋다 라고 했습니다. 요 노란 접선의 식 이름은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exponential x. 되나? 네. 자, 접점은 굉장히 이쁜데 1콤마 exponential이 그 접점이야 또 하필. 됐나? 생각해봐. 야, 익스포네이셜 X에 대입한 숫자들은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지같이 생겼어. 3 대입하면 익스포네이셜에 3승. 3승.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익스포네이셜 분의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1콤마 익스포네이셜은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엄청 정상적인 점이잖아. 맞니? 0콤마 1 제외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접점 그리고 식까지도 꼭 알아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알았다면 반대로 넘긴 놈도 알아야 된다. 제 역함수의 이름이 뭐죠? LNX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얘랑 똑같은 모양의 접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거죠? 그러면 그때 접점의 이름은 뭐고? 얘도 쟤를 넘긴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생긴 빨간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역수죠. Y는 X에 대해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1입니다. 수직이면 마일이고 알고 있길 바라고. 그리고 뭐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해도 되지? XY 바꾼 다음에 이거 넘기면 익스포네이셜 분의 1인 것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 직선은 익스포네이셜 분의 1 X인 것도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나?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익스포네이셜 X랑 OX의 교점을 물어본 거야.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근데 OX는 어디를 지나고? 원점. 원점을 지나고 이 노란 놈보다는 기울기가 커요. 크기 때문에 쟤보다 좀 더 안쪽 바깥쪽 안쪽 안쪽에 그려지는 거 이해되니? 네. 그래가지고 얘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네. 하나는 일단 만나네. 맞아? 녹색이 더 가파르니 하얀 애가 더 가파르니?
하얀 애한. 하얀 애가 더 가파르죠. 쟤는 기울기가 계속 커지고 녹색은 기울기가 일정하거든. 5라고. 맞냐? 5 맞냐? 어, 그렇기 때문에 하얀 애랑 중간에 또 한번 만날. 만나겠지. 그리고 한번 만나면 그 뒤에 또 만나진 않겠네요.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 몇 개라고? 2개.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됐나? 네. 이게 쌤이 너네한테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뭐 나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정석대로 직진할 거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요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네. 됐나? 자, 저 녀석의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면 X축에서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그거 한번 지금 해보고 1번, 2번 볼게요. 자, 이 식을 FX라고 하면 나는 FX라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증가함수 필요하니? 그래프를 그릴 때? 네. 볼록성 필요하니? 아니요. 아니요. 문제를 두 번 미분하는 행위는 볼록성이나 변곡점을 물어볼 때만이다. 알겠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미분 문제는 한 번 미분한 걸로 다 해결이 돼. 증가감소나 극대국소. 예를 들어 방부등식, 너네가 미적분 원에서 풀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 그대로 실려있잖아. 맞지? 최대 최소 구할 때 두 번 미분해야 안 해? 안 하죠. 야, 최대 최소는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인데 볼록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만, 보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볼록이라든지 뭐 이계도함수라든지 뭐 변곡점 이런 말이 등장할 때만 속상하게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돼. 다시 갈게요. 자, 미분하시면 5- 익스포넨셜 x 맞니? 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그릴 수 있나? 네. 자, 물론 이거는 애초에 그릴 때 OX랑 얘의 구호를 바꾸고 그려도 상관은 없지? 네. 근데 뭐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 녀석은 익스포넨셜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저 놈은 익스포넨셜 X가 이렇게 생겼죠? 네. 마이너스 붙으면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X축 대칭한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되니? 네. 콜? y는 익스포넨셜 x인데 x축 대칭하면 무슨 부호가 바뀌어? y. x축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넘긴 게 저거 맞아? 네. 오케이. 아래로 이렇게 생겼고 저 플러스 5는 뭐야? 대칭. 평상수. 아, 그렇구나. 평행이동. 되나? 콜? 이해되니?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도함수의 모양은 이쁜 경우가 많아, 안 이쁜 경우가 많아. 지금 내가 이거 다 그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도함수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의 부호를 더 많이 모두의 부호를 따지기보단 필요한 부분만을 따진 경우가 더 많잖아. 그래가지고 부호 결정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안 된 부분만을 갖고 좀 더 쉽게 그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좀 설계를 다시 좀 합시다. 이게 좋니? 이거 바뀐 게 좋니? 바뀐 게. 그래가지고 애초에 저 식 이항해가지고 좀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한 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익스포넨셜 x 빼기 5라고 한 게 좀 더 이쁠까? 저렇게 풀어도 되죠? 되니? 두 번째, 익스포넨셜 x를 밑으로 다섯 칸 내린 겁니다. 되죠? 네. 하지만 두 식을 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풀게. 왜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익스포넨셜 x 그리기 쉽니? 네. 5 그리기 쉽니? 네. 그래서 저쪽을 저들을 따로따로 그리려고 해. 됐나? 네. 익스포넨셜 x가 더 클 땐 부호가? 플러스. 5가 더 클 땐 부호가?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는 요 점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있죠. 자, 여기까지는 부호가 뭐였고요? 마이너스였고요. 저기까지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무슨 점? 극소. 극소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까? 네. 얼마 데이터야? 5대니? LNO. LNO 데이터면 되죠. 헷갈리는 사람은 익스포넨셜 x는 5라는 이 지수방 정식을 풀 줄 알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걸 로그로 취하면 금방이지만 그냥 양변에 ln 씌워버리면 되죠? 네. 그럼 여기 ln 이거니까는 x, ln 이거니까는 ln5 이렇게 되는 거. 하지만 log 이거에 얘가 이거라는 걸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AX승은 B다. 그러면 로그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죠? 네.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쨌든 저 X좌표가 LNO이므로 이렇게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나? 네. 그리고 여기에 X가 LNO인데 요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쵸. 왜? 지금 나는 그냥 쟤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야 돼? 엑스축이랑 비교해야 돼. 맞아? LNO 대입 좀 합시다. 그러면은 뒤쪽이 얼마고? 오. 어? 아 미안. 내가 이거 뒤집은 걸로 풀었죠? 어. 그럼 내가 풀 저 fx는 exponential x-5x인데 LNO 대입하시면 앞엔 얼마고? 5고 뒤에는 5 LNO지? 네. 5로 좀 묶읍시다. 1 마이너스 LNO. LNO. LNO는 1보다 작아요. 커요. 어, 크네. LN 익스포넨셜이 1이니까 좀 더 크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러면은 저 값이 정확히 뭐 구할 수도 있긴 한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럼 X축은 얘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됐니? 네. 연습 마지막. 그래서 X축은 이렇게 생겼을 테니 답은 두 개! 맞게 안 맞게? 몰라. 극한. 이거 내가 지금 실수한 게 뭐야? 극점. 이게 만약에 어디로 수렴하면? 0. 또는 0보다 아래로 수렴하면 안 맞는 수도 있다. 되니? 자, 다항함수는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X축 그으면 됐지? 네. 하지만 초월함수는 무조건 양쪽 끝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얘가 X축의 아래로 질질질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뭐 천천히 봅시다. 자, 무한대로 갈게요. 익스포넨셜의 무한대승과 오무한대 중에 누가 더 크냐? 익스포넨셜. 앞쪽에 있는 건 2.71의 무한대고 얘는 그냥 5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를 곱한 무한대 번 곱한 게 훨씬 크겠죠? 그리고 OX랑 익스포넨셜 X를 그려봐도 얘 가파르기가 훨씬 나중에 가면 가파르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x 빼기 ox가 얼마임을 무한대임을 알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 만난다. 오케이? 네. 자, 근데 그럼 끝. 돼, 안 돼? 네. 그렇죠. 왜냐면 얘는 대칭성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바로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네. 자, 그래가지고 이쪽도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말 x 마이너스 5x 또 봅시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은 얼마? 0. 이건 0에 가까워질 것 같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얘는? 무한대. 아, 그럼 이것도 얼마? 무한대. 굳이 이거는 뭐 우리가 치환 같은 걸 안 해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 보여지네? 네. 그래서 몇 개인 거야? 2개. 오케이. 그래가지고 1, 2 된 거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서 2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문제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2개라고 했던 거. 콜? 되나? 네. 그리고 이 노란 애랑 이 빨간 애 주의 깊게 좀 봐줘. 많이 나옵니다. 계속 2번으로 갑시다. 2번 x 마이너스 3 lnx는 k. 자, 이 문제는 귀찮은 과정을 하나 생략해줄게, 안 생략해줄게?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그거야? 양. K를 넘겨준 거. 자, 우변은 보통 얼마인 게 좋으나? 0. 0인 게 좋지만 상수여도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를 넘겨놓는 게 계산하기 훨씬 쉬운 거 알죠? 네. 왜냐하면 저 미지수가 좌변에 있으면 좌변의 극대극소 같은 걸 못 구해. 맞니? 개형은 알지만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변에 있을 때 사실 좌변을 정확히 그릴 수 있고요. 우변을 못 그리지만 사실 K는 그리기가 쉬워요. 졸라 쉬워. 그래가지고 K는 상수로 있을 때 훨씬 의미가 있다. 콜? 네. 이런 건 미적 원에서도 사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그냥 놓고 풀어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왜? 좋아? 그래. 상관은? 없습니다. 왜 경호가 자꾸 발가락으로 만져? 성민이 정치하려 저거 뭐 약 먹고 왔어? 뭐 그냥 왔어 저거? 약 빨고 왔어 저거?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얘가 무슨 실근을 갖는데? 하나. 즉, 몇 번 만난다. 한 번. 한 번만 만나야 돼. 되나? 그러기 위해 K가 어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왜 이거 한 거 맞지? 아니 안 했나? 그건 안 했어요. 이상한 데자뷰인데 이거 한 느낌이 확 들어요. 어쨌든 할게. 나 나중에 했으면 너넨 알아서 돼. 그 킹스맨 안 맞지 너네? 봤어요. 아, 봤어? 축하할 텐데. 아빠랑 갔어. 아빠랑 아빠? 자민 너 파복 뭐야 어쨌든 할게요. 그릴게. 그냥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먼저 풀기 전에 뭐 해야 돼? 리브 아 플렉스 범위 0보다 크다. 됐어? 네. LNX니까 이거는 하기 전에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체크해야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되나? 두 번째 이제 양변을 리브.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저 왼쪽만 하면 되죠 이거? 네. 얘만 똑바로 그리면 되니까 저 녀석을 그냥 FX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X분의 3. 많이 그리던 그래프네. 네. 두식 뭐 하면 돼? 그 통분. X분의 X 마이너스 3이고요. 분모의 부호가 뭐기 때문에? 양수.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의 부호만? 분자. 분자의 부호만 따져주면 되고 X 마 3은 그릴만 하는가? 네. X 마 3. 요래 생겼죠? 3. 3.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저 그래프는 내려가다 올라간다. 되니? 네. 자, X가 3일 때 바뀌는 거 맞나? 네. 3 대입 좀 하시면 3-3ln3이야. 3 됐어? 여기는 3-3ln3인데 사실 얘가 지금 X축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이거의 부호를 안 따진 거죠. 네. K는 이거다, 잠깐. 이거다. 되나? 네. 다시. 다시, 잘 봐. K를 그릴 거죠, 이제? 네. 얘랑 몇 군데서 만나래? 한 군데. 한 군데서 만나래. 그럼 K는 얘다. 맞아? 몰라. 아니요. 질문. 왜? 일단 틀려. 왜 틀리게? 하나가 무한대 가고, 하나가. 자 여기랑 여기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아마 이 답이 이거일걸? 이 답이 이거 맞냐? 네. 그쵸. 대부분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게? 얘는 이렇게 되고 쟤는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는 뭐 0 이런 식이야. 네. 됐어? 그러면 한 군데서 만난다 라고 하면 얼마거나? 이거거나 뭐 이상이면 돼. 0 이상. 그렇게 되면 돼. 됐나? 그래가지고 양쪽의 모양을 조사하지 않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라면 상관없어. 뭔 소리냐면 니네가 까먹어서 여기를 안 했어.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다항함수처럼 이렇게 하고 끝냈어. 절반은 절반? 한 60% 이상은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 배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분명히 그런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다 그거를 너네가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까먹고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양쪽을 조사합시다. 알겠니? 조사하는 연습까지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무한대로 한번 보자. 여기 좀 봅시다.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저 식은 X-3LNX죠. X가 커? LNX가 커? X. LNX가 큰 거 같니? LNX 이렇게 생겼는데 X 있고 이해되나? 아까 지수함수는 얘보다도 컸잖아. 반대로 LNX는 얘보단 더 적게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 녀석이 더 많이 크니까 누가 더 커? X. 무한대야, 마무야, 0이야? 무한대. 무한대. 되나? 네. 콜.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일단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입니다. 됐나? 네. 그럼 이 모양은 사실 특별한 게 없는 모양이지? 두 번째.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안 맞아? 0. 0에? 우국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0의 우국한에서 뭐 쳐 올라가는지 어디를 수렴하는지 뭐 이런 걸 구해줘야겠지? 네. 봅시다. 요거 빨간색 보죠. 이렇게 리미트 X가 0의 우국한일 때 X-3LNX 네, 얼마 돼? 0. LNX는 0의 우국한에서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LNX 뭐 가볍게 그려보시면 이거죠? 네. 0의 우국한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는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이거 0. 됐나? 네. 그럼 저기 있는 저 녀석
0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애야? 무한대. 어, 얘는 이렇게 어디 갔어? 그러면 아유 얘 너무 짧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x는 0이라는 선이 뭐게? 정근선. 정근선. 됐나? 0에 가까워지면 줄수록 얘는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얘랑 만나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릴 때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네. 됐나? 어쨌든 이 문제 풀 때는 한 군데서만 만나라고 했으니 요관 말고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없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게 요 이번 문제입니다. 됩니까? 네. 5분에 지나? 네. 그래. 아, 아닐까? 10분이야, 5분이야? 10분이야. 5분에 걸려? 아, 5분이야. 그 뭐야 부메랑이라고 아니 던질 땐 모르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 자르고 지나가 조심해야 돼요. 실루엣을 읽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 거잖아. 그쵸? 아 근데 이제 풀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네. 뽑는 대로 치고 일찍 칩시다. 자, 그 부동시계 활용 두 개 하고 얼른 가도록 합시다. 어, 그래서 토요일에 올 때는 이 책 안 들고 와도 됩니다. 물론 일찍 부른 애들은 갖고 와서 질문도 하고 넓고 검사도 받고 하길 바라고. 공부 합시다. 재수하지 마. 교육과정 바뀌면 망해. 때는 문과가 미적분을 안 했어. 근데 이게 바뀌면서 미적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틈새에서 재수하던 애들은 똥 쌌지. 어?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별표 좀 칠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죠? 물론 뭐 1번 같은 경우는 ln x가 있으니 그런 말 없어도 0보다 크다고 해야겠지만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다면 그 말 대신에 이런 말이 써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되나?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은 그 부등식의 해가 뭐다 라는 말이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다 라는 말과도 맞다. 맞죠? 이해됐나? 네. 그리고 요건 알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고 등호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계속 자. 모든 실수다 라는 얘기랑 같이 맞나? 이해되니? 네. 성립한다는 건 대입했을 때 이식을 만족한다는 거고 만족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라 그래. 맞아? 근데 네. 모든 실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말이잖아. 그게 해가 모든 실수란 뜻이야. 근데 너네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었을 때 모든 실수 나온 적 없죠? 네. 보통 사이 아니면 바깥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 같은 걸로 풀 수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었어. 여기 있는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의 대소관계라는 걸로 풀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는 모든 곳에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지 이 식에서는. 네. 물론 바뀌면 얘가 위에 있다가 되는 거죠. 됐나? 네. 이해되니? 그런 식의 개념으로 풀었던 거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내가 0보다 크다라는 건 y좌표를 말하는 거죠. 네. 뭘 구해야 돼? 최소값. 최소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전부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말은 0보다 큰 부분의 무엇을 찾으면 돼? 최소값. 알겠니? 이해됐나? 네. 그건 적도록 합시다. 이 문제들에서 원하는 건 최소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뭐 같거나 뭐 또는 최대가 크거나 뭐 같거나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 개 그려도 되지만 보통 한쪽은 뭘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해? 0 또는 뭐 상수. 근데 이거는 상수가 1이니까 뭐 넘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ln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0보다 큰 데서 항상 성립한다. 되니? 네. 그러면 나는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디만 그리겠다는 소리야? 0보다 큰 데만 그리겠다는 소리고 걔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지. 물론 같아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의 어떤 범위에서의 0보다 큰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른 애들도 다 위에 있겠죠? 네.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묻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최소 구하기 위해 저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지. 네. 제일 높은 데가 최대, 제일 낮은 데가 최소니까 미분해야겠죠? 자, x분의 1이고 x분의 1 미분한 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될게 현재 f'x라고 칩시다. 자, 분모를 x제곱으로 통분하면 x-1 되는 거 보이니? 네. x제곱은 항상 0보다 와요. 크죠? 물론 0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x-1이 바로 이 도함수의 부호와도 같죠? 맞나? 네. 그러면 1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니? 네. 그러면 요 녀석은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 맞아? 네. 여기 조사할 필요 있게 없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무슨 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상관이 없어. 제가 뭐 수렴하든 발산하든. 맞니? 네. 그래가지고 x에 얼마만 넣어볼까? 1. 자, 1 넣어보면 자 여기다 넣도록 합시다. 빵 1 1이니까 이거 1,0 이네요. 즉 x축이 정확히 이렇게 지나간단 말과도 같다. 같지? 그러면은 지금 뭐야 내가 물론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그린 것 같지만 0 쪽에서 어떤 모양인지 상관은 없어요. 없는 거고요.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도 그래요. 되죠? 그러므로 땡땡땡 저 부등식은 0보다 항상 클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지금 2번 볼게요. 2번 하고 갑시다. 자, 2번 별표 좀 찍게. 자, 2번 문제 풀기 전에 하나 좀 배울게요. 이거는 이과생이 알아야 되는 어떤 팩트다, 팩트. 자, 지금 쌤이 그린 게 y는 sin x입니다. 됐나? 원점에서의 접선 좀 구할게요. sin x는 원점에서 무슨 점이 생기게? 무슨 점이 생기게? 변곡점이 생기고 변곡점에서 항상 무슨 접선이 생긴다? 뚫덕이 생긴다고 했죠? 아마 이런 모양이 생길 거야. 됐니? 네. 자, 사인에서의 0,0에서의 어쨌든 접선이란 존재하겠죠? 네. 좀 합시다. 접점이 0,0.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많이 네. 0대 입하시면 1. 1. 그래가지고 그 비율기는 얼마다? 1. 1이다. 이게 f'0이 1이다라는 말과도 같죠? 네. 그 접선은 y좌표는 얼마고 0. 비율기는 얼마임? 1. 즉 여기서의 접선은 y는 뭐다? x다. 자, sin x라는 녀석의 원점에서의 접선은 뭐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sin x는 y는 x랑 몇 번 만나게? 한 번. 어디서? 원점.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접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되나? 네. 이해되니? 하나 더. 자, 탄젠트 x 좀 그릴게요. 탄젠트 x. 탄젠트 x도 0,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럼 얘도 0,0에서 뭐 생기겠어? 뚫접 생기겠지? 요거 좀 구해봅시다.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0,0이라는 접선 생길 거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시컨트는 뭐의 역순이? 코사인. 코사인 0 하면 얼마야? 1. 그러니까는 여기에 0 대입한 거는 1분의 1이니까 또 1이네? 어? 0,0 지나고 규율기 1이라고? 그러면 그 녀석도 뭐야? Y는 어, X. 이것도 y는 x죠. 뭔 소리입니까? 탄젠트 x는 0,0에서 얘랑 뭐 한다? 접한다. 됐니? 그래가지고 탄젠트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나? 네. 자, 지금 쌤이 그린 그림 꼭 기억해라. 탄젠트 x랑 sin x 모두 y는 x가 뭐야? 접선이고 이렇게 말합시다. 무슨 접선? 공통 접선. 근데 둘 다
무슨 모양의 접선이니까 뚫고 지나가는 모양의 접선이니까 뭐 조금 여기서 그 두 녀석이 접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공통 접선을 갖지만 둘 다 뚫덕이니까 모양이 접하는 형식은 아니야. 3cm도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니? 네. 약간 뚫고 지나가는 모양의 접점이지만 그걸 묻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탄젠트랑 Y는 X랑 사인을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1등? 탄젠트. 누가 2등? 사인. 그리고 누가 3등? 사인. 그리고 얘가 접선인 것도 알고는 있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연고다 클 때 항상 성립하는지 궁금하죠? 네. X를 갖다가 사인 X를 이항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사인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여기 있는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하면 돼? 수득값.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맞니? 네. 두 녀석을 빼고 있으니까 따로 그릴 겁니다. 자, 코사인을 0부터 어디까지? 0부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그리자. 되나? 네. Y는 1이라는 녀석은 정확히 이렇게 생긴 거 맞니? 네. 그러면 1과 코사인 중에 코사인이 더 클 수는? 없어요. 없죠? 맞나? 네. 같을 수는? 있어요. 아, 근데 0에서는 안 되고 이 뒤에서 같을 수는 있네? 네. 어쨌든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같다. 되니? 네. 그럼 뭘 할 수 있어? 항상. 이 녀석의 도함수는 항상 0 이상. 이상이므로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 굳이 말하자면 0이라는 데서 생기지. 네. 맞나?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0. 그럼 저기다 0 대입하면 0인데 그 다음 점은 그럼 0보다 어때야 돼? 네. 증가하니까 커지겠죠. 네. 됐나? 그러니까 잘 봐. F0이 얼마이므로 0이므로 지금 나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할 수는 없죠. 왜냐면 0에서 지금 빵꾸잖아. 0보다 크니까. 네. 맞냐? 근데 어쨌든 그 빵꾸가 뭐기 때문에? 최소값 0이기 때문에 나는 최소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빵꾸보다 작은 값들은 어떻겠어? 그래서 이거 임으로 그리고 뭐냐 얘가 증가함수임으로 땡땡땡 얘도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되니? 다시 두 번째 문제는 최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빵꾸 뚫린 값이 얼마고? 0. 0이고 이 다음부터 무슨 함수라는 걸 알아서 증가함수라는 걸 알아서 모두 0보다 어쨌든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겠죠. 그래가지고 성립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생들 했고요. 토요일에 봅시다.